만나면 좋은 친구 MBC. 냉면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여름. 물냉 비냉 말고 조금 색다른 냉면 없나요? 특별한 냉면을 찾아온 영광. 그런데 여길 봐도 저길 봐도 굴비뿐. 어? 여긴가? 법성포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한 식당.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냉면은 연변냉면? 저희 가게는 영광 법성에 위치하고 있는 한식으로 하는 비빔밥 전문점입니다. 연변냉면은 동네 사람들 즐겨 먹는 그런 한 가지 음식입니다. 우리 동네 음식도 괜찮겠다 싶어서 맛있는 게 한번 내놔봤습니다. 중국의 10대 면 요리 중 하나로 꼽히는 연변냉면은 소고기를 사용해 깊고 시원한 맛을 내는 게 특징인데요. 연변에서 40년 넘게 냉면집을 운영했던 어머님께 레시피를 전수받았답니다. 육수는 어머니가 가르치듯이 소고기를 삶아가지고 그놈을 갖고 간장에 잘 졸여가지고 그 간장을 갖고 맛을 내봤습니다. 어릴 적 조미료는 구경도 못해봤다는 사장님. 육수는 물론 양념장에도 조미료는 1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연변의 특산품인 배와 사과를 이용해 단맛과 감칠맛을 냅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레시피에 어릴 적 먹던 기억을 더해 재현해냈다는 연변냉면. 꼬박 두 달 동안 냉면만 먹어가며 그 맛을 찾아냈는데요. 고명도 우리가 흔히 보던 고명과는 조금 다릅니다. 후식 개념의 수박에 달걀은 통으로, 육수에 사용됐던 홍두깨살과 달걀 지단까지 올려주고 살얼음 육수를 부어주면 연변냉면 완성됐습니다. 처음 드셔본 사람들은 다들 독특한 맛이다, 여기서 없는 맛, 희귀한 맛,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어렸을 때 먹는 차이는 많이 나겠죠. 다는 물려 못 받아도 80은 물려 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많이 찬 면은 우리 비빔밥 전문집이라 비빔밥이 제일 많이 나가고, 비빔밥도 육회 비빔밥이 엄청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갈비탕, 이제 겨울철에 이 우족탕 많이 찾고 그러세요. 화려한 비주얼만큼이나 화려한 맛을 자랑한다는 연변냉면. 비빔냉면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비빔냉면이란 건 들어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들어도 못 보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들어서서 비냉이라는 거, 비빔냉면이라는 게 있구만. 그전에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 단어라고 비빔냉면이라는 것도 없고, 우리 동네는 예전에, 지금도 가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가도 국자를 주는데, 그 국자에다 국물 뜨고 면을 고에 올려서 같이 이 육수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게 드는 방법 같아요, 그게. 한여름이면 하루 150그릇 이상 나간다는 연변냉면. 어떤 맛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 제 어릴 때 먹던 맛과 똑같아요. 20년은 넘은 데였어요. 그리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시원하고 그래요. 아, 전날 술 마시고 숯불이용으로는 아주 국물이 끝내줍니다. 직접 손질하고 양념한 육회가 올라가는 육회 비빔밥 역시 이곳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메뉴고요.
갈비탕은 먹고 싶어도 못 먹을 수도 있는 인기 메뉴랍니다. 여기가 요동 인구가 작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먼 곳에서 자꾸 와서 먹으니까 좀 군대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맛보게 하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깃집이다 고깃집. 심지어 보통 고깃집이 아니라는 말씀. 저희 가게는 수안지구대 옆에 위치한 한우암소 전문점입니다. 좋은 고기를 취급하는 만큼 고기를 다루는 솜씨가 중요한데요. 딱 봐도 전문가시네. 제 신랑인데요. 17년간 풍부한 경험으로 좋은 고기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추천하는 메뉴는 66세트라고 당일 도축 생고기에다가 육회를 같이 세트로 나오는 메뉴가 있고요. 갈비살, 살치살, 차돌박이 이렇게 세 가지의 부위가 구성된 메뉴로 갈치돌 세트라고 그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추천하시는 메뉴를 먹어야죠. 달궈진 불판 위로 올라가는 고기들. 굽기 전에도 예쁘더니 구우니까 더 예쁘네. 아, 그런데 여기 냉면 먹으러 왔죠?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로 파진 냉면은 대한민국 최초에서 저희만 지금 이 메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파지 냉면? 와, 진짜 처음 들어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호호호호호.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는 손님께서 기본 상차림에 나가는 파김치를 냉면에다가 이렇게 같이 싸서 드시면서 이거 너무 맛있다고 엄청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열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냉면은 있는데 파김치를 이용한 냉면은 없다라는 생각에 연구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담을 때는 양념을 버무리고 나서 48시간 실온에 숙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보관해도 되는 김치냉장고에다가 숙성을 시키는데, 숙성을 시키면 좀 더 그 아삭한 맛도 있고 그 처음 담았을 때보다 이제 매운맛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단순히 파김치만 맛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닌 파지냉면. 파김치와 잘 어우러지는 육수를 만드는 게 관건이었답니다. 저희가 그 파김치 냉면에 들어가는 육수는 동치미 육수에다가 또 비법 육수를 함께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육수는 지금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태예요. 시작은 우연한 계기였지만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던 파지냉면. 면과 고명, 육수 모두 파김치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는데요. 덕분에 대한민국 유일 광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파지냉면이 탄생했습니다. 열무냉면, 동치미 냉면은 먹어봤어도 파지냉면이라니. 일단 비주얼에서 보고 와 이런 것도 있네, 약간 비주얼에 압도당하시고, 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 개운해서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 파지냉면 외에 고깃집다운 냉면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오는 육회냉면은 한우 암소로 만든 육회가 100g이 올라가서 육회가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산더미 육회냉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기에는 냉면, 냉면에는 고기. 보통 고깃집의 냉면은 후식 개념이지만 이곳에선 파지냉면을 먹기 위해 고기를 주문할 정도랍니다.
먼저는 그냥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고기와 같이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도파민이 폭발할 겁니다. 대체 여기가 고깃집이야 냉면집이야? 1테이블 1파지 냉면은 기본, 심지어 1인 1파지 냉면까지? 생각보다 고기랑도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학생 입맛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되게 좀 깔끔하고 시원했어요. 먹어보니까 그 파지의 그 알싸한 맛이랑 그 육수의 시원한 맛이랑 올 여름에 파지 냉면 적극 추천합니다. 혹시 파김치 안 좋아하신다면 육회 냉면도 있어요. 광주 하면은 꼭 가봐야 하는 곳, 광주의 1번 맛집이 되고 싶습니다. 스키선수 하고 싶어요. 의사예요. 승마 타러 가니까 승마 선수요. 와, 꿈이 정말 다양한데요.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홍천 대곡초등학교로 가봅니다.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대곡초등학교. 전교생이 22명인 작은 학교인데요. 하지만 아이들의 큰 꿈을 키워가는 학교랍니다. 아침 등교길이 북적북적 엄마의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대곡초등학교는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올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는 사실 홍천에서 온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뛰어놀 수 있는 자연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이 학교를 알게 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동화 같잖아요, 되게 학교가.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또 와보니 프로그램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항상 웃으면서 다닐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합니다. 네. 자, 얘들아 오늘 승마 체험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안내사항에 따라서 주의 깊게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재밌겠다, 그지? 네. 말 놀래키지 말고 재미있게 즐겁게 준비 많이 했어요? 네. 잘 기억하고 있지? 네. 시험도 열심히 잘 보고 다 합격하고 옵시다. 네. 네. 도착한 곳은 인근의 리조트. 익숙한 듯 승마장에 도착했습니다. 승마 신발과 조끼에 모자까지 쓰니까 멋진데요. 의젓한 승마 선수로 변신 완료! 본격적인 승마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말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안전사항은 항상 꼼꼼히 확인합니다. 근데 말 앞으로 가야 돼. 자, 반대편 갈 때도 말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서 인사하긴 할 거예요. 안장이 엄청 흔들릴 거야. 그럼 친구들 말 등에 올라갈 때 안장이 옆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와, 꽤 높네요. 어른 키 높이만큼이나 높게 올라탔는데요. 탈 때마다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교관 선생님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볼 텐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동물인 말과 친해지는 기회도 되고 운동 효과까지 있는 승마. 첫 번째는 너무 말을 처음 타는 거니까 약간 무서웠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타는 거니까 되게 동물이랑도 되게 교감이 친해진 것 같고 말 타는 게 재밌어진 것 같아요. 약간 균형 감각이 있게 됐고 그다음에 말의 장구 이름이나 말을 칭찬하는 법, 말을 출발하는 법이나 그런 걸 배웠어요. 그런 거 배울 때 어땠어요?
기분이 약간 뿌듯했어요. 왜냐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날은 1학기 동안 배운 승마에 대해 시험을 보는 날. 승마는 동물과 함께하는 유일한 스포츠인데요. 그래서 말을 잘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과 잘 교감할 수 있는지도 시험 과제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교관 선생님. 잘하던 것도 시험이라고 하면 긴장하기 마련인데 배운 대로 척척, 교관님의 질문에도 척척 대답합니다. 마이랑 친해? 안 친한 것 같은데? 오늘도 응? 친해지는 걸로. 오늘 등 뒤에 타온 친구 시험 합격할까요? 가졌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주니까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학생 승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지자체와 또 우리 그 지역 그 승마 클럽에 도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척 좋아하고요.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도 무척 학교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으시고 만족하십니다. 저로서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지난 겨울방학 전교생이 스키부 선수로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겨울에는 스키, 여름에는 골프와 승마로 특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홍천 대곡초등학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골프장에서 배우고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학교, 언니, 오빠들은 수업이 한창인데요.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얻은 성취감으로 교과 공부도 더 즐겁습니다. 학교 한편에 마련된 골프장, 아장아장 유치원생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골프가 뭔지나 알까 싶은데요. 스윙 연습이 한창이네요. 어디 자세 좀 볼까? 그렇지. 와, 잘하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골프요. 골프를 알아요? 골프가 뭐예요? Nope. 친구들과 박자를 맞춰 하나, 둘, 셋, 나이스! 야, 너희 정말 골프 좀 쳐봤구나! 연습장에서 미니게임까지! 처음에는 저 뭐 그립 잡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색해가지고 그런 거를 위주로 좀 기본기를 위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향상돼서 필드도 나가고 공 맞추는 데는 문제 없는 상태입니다. 뭔가 저기 칠자를 맞추면 사탕도 주시고 간식도 주시니까 뭔가 더 재밌고 더 좀 재밌는 느낌이다. 골프가 골프채에 딱 맞을 때 딱 소리가 나면은 약간 시원하면서 소리가 너무 좋아요. 교실에서 좀 자신감이 없었던 아이들도 이제 골프장에서 그쪽으로 관심 있는 애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또 승마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니까 꼭 교실 안에서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신감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몸 튼튼, 마음 튼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개성 가득한 꿈이 자라납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과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다니고 싶은 학교, 홍천 대곡초등학교입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는 동해 한섬 해변. 그리고 행복한 감성 바닷길.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 이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오늘 제가 온 이곳은요, 동해 호젓한 해변 한섬입니다. 오늘은 과연 이곳에서 어떤 풍경과 체험이 있을지 지금 바로 가보시죠. 인근 천곡동굴에서 지하수가 흘러와 한여름에도 바닷물이 얼음물처럼 차가워 한섬이라 불리는 해변. 오늘은 바로 이곳 한섬 해변을 제대로 즐겨봅니다. 우와, 바람이 온몸으로. 와. 동해시 천곡동에 자리한 한섬 해변을 찾았습니다. 오늘 함께할 길동무의 정체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야간에 이 리드미컬 게이트의 조명이 켜지면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인데요. 여기 한섬 지금 오면서 봤는데 너무 예뻐요. 예. 여기 어떤 해변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곳은 이제 한섬 해변이라는 곳인데요. 이 부산 오륙도가 보이는 해맞이 공원부터 우리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길을 만들어 놓은 중에 해파랑길이라고 있는데, 그 해파랑길이 동해시 추암 해변부터 묵황까지 해파랑길 50코스 중에 이곳이 33코스입니다. 33코스 중 그 일부를 저기 감사 육교부터 가세마을까지 한 2.4km 구간을 감성 바닷길이라 그래서. 해안절경을 만끽하며 감성바닷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태풍과 어우러진 시원한 소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 배경 포토존에서의 인생샷 촬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해안절벽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제가 한번 그 맞춰볼게요. 예예예. 예. 해식동굴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예예예. 예. 그게 저거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예, 바로 저기 이렇게 한섬 해식동굴, 한섬동굴이라고 그러죠. 네.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저 해안 절벽이 이렇게 침식을 당해서 그러니까 해안 절벽이 이렇게 이제 녹아서 저렇게 이제 동굴이 생겼는데, 해식동굴은 한 길어봐야 한 4 내지 5m 길이밖에 안 되는데, 네. 저 동굴은 길이가 무려 40m. 40m요? 폭이 한 10m. 엄청 크네요. 높이가 한 5 내지 7m. 아, 그래서 해식동굴이 끝나는 부분에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석회암 지대에 형성되는 석회동굴의 특성을 저렇게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뱃머리 전망대에선 조타키를 잡은 선장이 돼보는데요. 약간 나를 따르나 이래서 바다 한번 보고. 오. I'm a fool. 게다가 이곳 동해 한섬 해안가엔 특이한 이름을 가진 해변이 하나 있습니다. I'm a fool to want you. 여기가 고불개? 고불개. 고불개요? 예.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 어떤 곳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고불개는 이렇게 바닷가에 네. 여기 저기 이제 우물이 보이죠? 오, 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오래된 어촌 마을이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바로 여기가 이제 고불개 해변입니다. 이곳이 아주 그 이 지오 투어리즘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한섬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의 신비를 만날 수 있는데요. 퇴적물이 수평으로 쌓여 굳어지면서 나타나는 나란한 줄무늬, 층리도 볼 수 있고요. 발길 닿는 곳곳에 숨어있는 해안 절경들을 만나는 재미도 정말 쏠쏠한데요. 여기에 또 하나 특별한 체험. 동해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도통 모르겠거든요. 지금 뒤에 보면 해외에서 볼 법한 보트도 있고 투명 카약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과연 오늘의 체험은? 이 중에서 뭔가요? 이 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선들이 안 다니는 천혜의 환경의 그런 항인데, 근데 이 배 같은 경우는 직접 타보시면은 아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 짜릿한 즐거움인가요? 아, 그거는 경험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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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먼저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부터 갖춰 있고요. 옆쪽으로 물을 보시면은
그러니까요. 예, 좀 더 나가시면 물이 더 맑습니다. 물이 더 맑아요? 예, 이것보다? 예, 조금만 나가시면 물이 되게 맑습니다. 예. 자, 드디어 보트를 타고 즐기는 한섬해변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특히 물이 맑아서 해산물도 많이 나는데요. 맨 위에 나무가 머리카락, 그리고 이마, 코, 입술, 예예. 그리고 맞은편에 서로 마주보는 얼굴, 여기 이마, 코, 입술, 이 벽면에요. 조금 더 지나시면은 이제 네. 그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천연 동굴. 아, 이거? 예, 봐요? 지금 앞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천연 동굴입니다, 저게. 아, 깊나요? 많이? 아니, 안으로 들어가면 40m 정도의 깊이에 동굴한 광장이 있어요. 아, 광장이 있어요? 예예. 그리고 그 몽돌 해변 보이죠? 하얀 몽돌 해변. 저 끝에 동굴 안에. 어, 아직 안 보이는데. 예, 예. 저기가 이제 몽돌 해변입니다. 저기가. 에메랄드 빛의 드넓은 망망대해. 바라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확 트이는데요. 그럼 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신나게 달려볼까요? 한섬을 출발한 지 10분 만에 도제비골 전망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바다와 하늘을 동시에 접수하다니 보면 볼수록 정말 이색적이죠? 와, 여기 도제비골 제가 전에 여기 와서 내려다봤거든요. 네. 와, 근데 이게 또 여기 아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이 바다의 검은색 이런 것도 맑은 거 더 잘 네, 보이고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다에서 보이는 도제비골. 네.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야간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야간에도요? 네. 오늘따라 날씨도 좋고 바다 날씨는 한결 더 좋으니 한껏 신난 이수연 리포터. 시원하고 재밌는데 과연 여름철에 오면 한 여름에 오면 얼마나 즐거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와, 너무 좋은데. 저희가 시그널을 보내드려요. 네. 물속에 들어간다는 시그널. 아. 그러면 이 배 자체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온 몸이 몸 속이 아주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짜릿함 그 자체인데요. 한섬을 출발해 장군바위와 도제비골을 둘러보고 다시 한섬으로 돌아오는 왕복 20분 코스의 보트 투어는 대성공입니다. 해안 절경을 만끽하며 산책하는 감성 바닷길 한섬 해변. 올여름 여러분도 동해 한섬해변의 풍경과 특별한 체험을 한번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돈에 대해 모두가 진짜로 알 때까지 You don't know. 저축, 연금, 주식, 이 고금리 시대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로 모르겠거든요. 이럴 때 원금 100% 보장이 되면서 20년 후에는 이게 더블이 되는 방법이 있다 해서 오늘 왔습니다. 이게 뭘지 이분께 함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뭐 방법, 상품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거 맞나요? 혹시 뉴스에서 개인 투자형 국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셨어요? 개인 투자형 국채? 네. 들어는 봤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개인 투자형 국채는 국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정부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네. 투자자는 정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르는 차용증서를 받는 게 국채예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번에 6월부터 개인 투자형 국채를 처음으로 발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국채를 편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개인 투자형이라고 하면 그 전에는 개인이 국채를 못 샀나요? 투자는 할 수 있었어요. 국고채의 경우는
그 매입 자격에 제한이 없는 상품이라서 누구나 투자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투자자 비중을 보면 외국인, 기관 비중이 98%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의 비중은 2% 채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번 개인 투자형 국채를 발행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손쉽게 국채를 편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상품을 통해서 장기적인 저축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의 노후 대비 등 이런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요. 그럼 일반 국채랑 개인 투자형 국채랑은 뭐가 달라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매입 자격에 제한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데 국고채의 경우는 매입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형 국채는 개인만 할 수 있어요. 법인은 할 수가 없고 외국인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만기도 좀 다르거든요. 네. 만기는 국고채의 경우는 짧은 만기도 있고요. 긴 만기도 있어서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개인 투자형 국채는 만기가 두 종류만 있어요. 10년물, 20년물. 이렇게 두 가지만 있거든요.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상품 자체가 장기적인 저축 수단을 제공한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긴 만기인 상품은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도 있거든요. 소유권 이전이라 하면 내가 가진 국채를 남에게 줄 수 있냐 없냐? 그렇죠. 국고채 같은 경우는요. 채권 시장에서 매수 매도자가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 투자형 국채는 사고 팔고가 안 돼요. 이 채권을 매입하고 싶다 하면은 청약으로만 매입을 할 수 있고 혹시 중간에 현금화를 하고 싶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도 환매는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럼 이 개인 투자형 국채의 매력은 뭔가요? 이 상품이 기본금리인 표면금리가 있고요. 가산금리와 복리 혜택이 주어지고요. 절세 혜택까지 있어요.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혜택이요. 어떻게요? 네, 15.4%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향후에 세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제 혜택도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중도 환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원금 플러스 표면 이율인 그 달리 이자를 주기 때문에 혹시 안정적인 노후 상품을 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개인 투자형 국채는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용 계좌 개설을 하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도 포함해서 그 계좌를 보유하실 수가 있고 1인 1계좌만 보유하실 수가 있어요. 상품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만기 10년물, 20년물 두 가지 종류에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 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상품은 매월 발행돼요. 그 매월 20일에 발행 예정인데요. 20일 발행 전에 3일간 청약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전용 계좌를 보유하시는 분들께서 이 청약 기간 안에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투자를 해보실 수가 있고 매년 투자해보실 수 있는 한도는 1억 원이에요. 이 1억이라는 돈이 물론 저는 없지만 1억이라는 한도가 있는 건데 네. 그럼 국채를 투자할 때 유의할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중도 환매예요. 제가 처음에도 국채와 비교를 하면서 이게 매수 매도가 불가능한 상품이라서 매입은 청약, 매도는 환매, 중도 환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중도 환매가 수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내가 투자한 매입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중도 환매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는 매월 중도 환매 가능 한도라는 것을 발표할 거예요. 그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할 거기 때문에 한도가 소진이 되면은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도 환매를 하실 경우에 또 유의하실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가산금리, 복리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절세 혜택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국가에 나도 돈을 빌려준 만큼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요 국채를 담보로 대출 같은 것도 사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가능한가요?
일단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일반적인 채권은 담보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개인투자형 국채는 질권 등의 담보 설정이 불가능해서 담보대출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이자는 어떻게 받나요? 이자는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받아요. 국고채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이자를 지급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품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자 지급이 없어요. 10년물이면 10년 내내 한 번도요? 한 번도 없습니다. 20년이면 2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해요. 그런가요? 이게 이 상품의 목적 자체가 장기적인 투자 수단, 장기적인 저축 수단을 제공한다는 목적이 있어서 만기에 이자를 일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유하던 기간 동안에는 이자 지급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의 개념과 또 장점, 유의사항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개인 투자용 국채에 누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보림 선임님과 함께 했고요. 함께 외쳐봐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돈에 대해 모두가 진짜로 알 때까지 You don't know! 지역민이 사랑하는 찐맛집, 동네의 제철 음식을 가장 싱싱하게 맛볼 수 있는 곳.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푸른 바다가 반기는 경주 양남에서 여덟 번째 맛 깊은 여행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맛 깊은 여행 촬영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아나운서 신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공복인 김반장입니다. 네, 반장님. 네. 저희가 바다에 와 있습니다. 네. 사실 경주 하면 저는 네. 이제 유적지들이 많아서 그런지 바다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경주도 원래 이렇게 바다가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경주는 네. 서울의 면적 두 배보다 큰 아주 큰 도시이고요. 네. 특히 이 양남의 바다는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경주 양남에 나와 있는데 바다가 정말 운치 있고 느낌 있게 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바다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메뉴를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지거든요. 제 고향이 여기인데요. 오, 네. 오늘은 제 고향의 맛을 한번 선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네. 날씨도 좀 더워졌고 그쵸? 그래서 보양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보양식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여름철에 네. 아무래도 입맛도 없고 하잖아요. 네. 전복. 문어. 아닌가 보네. 네, 아닙니다. 어떤 건가요? 아, 오늘은 바다 장어인 네. 붕장어탕과 소쿠리회를 준비했습니다. 붕장어탕과 소쿠리회. 네. 굉장히 궁금해지기 때문에 저희 네. 얼른 먹으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김반장이 엄선한 고향 맛집. 오늘의 메뉴는 고소하고 진한 맛의 끝판왕, 여름 최고의 보양식 장어탕. 매일 아침 잡히는 고기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는 싱싱한 소쿠리회까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반장님, 저희가 네. 드디어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먹어볼 바다 보양식이 네. 장어탕 그리고 소쿠리회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다 잘 먹긴 한데 장어탕이 조금 걱정이 돼요. 어떤 게 걱정되시죠? 조금 비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린 맛도 잘 잡은 맛집일까요? 그럼요. 여기는 3대가 운영하는 가게이고요. 오, 3대. 네. 그 비린 맛을 잡는 비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일단 3대째 내려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역사가 있는 느낌이 들고요. 네. 저희가 또 소쿠리회도 먹어볼 건데 이 회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소쿠리회라고 하면 뭔가 좀 다른 차별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회를 시키면 예쁘게 이렇게 깔아내는 게 특징이라면 여기는 네. 그냥 소쿠리에 투박하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인정 넘치게 가득 담아주는 게 특징입니다. 또 보니까 소쿠리회에 네. 어떤 종류인지는 안 써 있네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붕장어는 항상 나오고요. 나머지는 그날그날 잡히는 생선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게 잡혔는지 저희가 조금 운이 좋기를 네. 기대해 보시죠. 그럼 매일매일 랜덤이란 소린데 네. 오늘하고 내일은 또 메뉴가 달라져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의 소쿠리회는 저희가 어떤 행운이 있을지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메뉴 등장! 푸짐하게 썰어 올린 소쿠리 회와 함께 장어를 뼈째 푹 구워 진하고 깊은 맛을 내는 장어탕까지 완벽한 궁합!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네요.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장어탕 맞아요, 반장님? 네, 장어탕입니다. 그냥 진짜 제가 원래 좋아하는 매운탕 같은데요? 네, 딱 비주얼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소쿠리에도 제가 또 오늘 딱 핑크 입고 왔잖아요. 네. 제가 또 핑크를 좋아한단 말이죠. 핑크 공주인가요? 네, 어때요? 저랑 잘 어울리나요? 어때요? 네, 거의 뭐, 네, 그렇네요. 아, 이것도 저희 인증샷 한번 찍고 먹어볼까요? 네네. 우와, 진짜 이게 로컬 감성을 그대로 네. 현지인 느낌이 낭낭해서 이것도 SNS에 반드시 업로드해야 되는 비주얼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소쿠리 회, 제가 네. 좋아하는 핑크색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 소쿠리 회에 어떤 횟감들이 담겼을까요? 붕장어랑 우럭, 밀치, 그리고 도다리가 들어있습니다. 오, 굉장히 맛있는 것들만 오늘 담긴 네,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요?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완전 럭키비키 데이네요. 네. 이거 아시죠? 럭키비키. 완전 럭키비키잖아. 아, 모르시는 거 네. MG 감성 꼭 배워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반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소쿠리 회를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눈에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해서 먹으면 되나요? 콩가루가 올라간 여기 야채에다가 네. 회랑 뭐 초장을 넣어서 비벼서 먹는 스타일로 준비된 건데요. 네. 뭐 취향껏 그냥 야채만 따로 드시고 회를 드셔도 되고 아예 회를 넣어서 비벼 드셔도 되고 거기다 밥을 넣어서 회덮밥처럼 드셔도 되고. 아니 지금 설명을 듣는데 침이 자꾸 고여가지고요. 저도 지금 계속 고이고 있어요. 네, 저 지금 저희 네. 침샘이 폭발했는데 네. 얼른 이제 그만 말하고 저희 좀 먹어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번 반장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네. 여기다가 초고추장을 뿌려서 네. 만들어 봐서 먹어볼게요. 네. 굉장히 푸짐한 한 쌈을 제가 쌌는데요.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봅니다. 반장님. 와, 보는 우리도 침샘이 폭발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회를 젓가락으로 푹 떠서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는 게 소쿠리 회의 또 다른 매력. 식감도 풍미도 다채롭게 팡팡 터집니다. 이게 확실히 회가 여러 종류가 섞여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식감도 더 풍부하고 그 회 특유의 고소함도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안 드셔보신 회도 있으신가요? 저 붕장어 회는 네.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붕장어 회입니다. 이렇게 하얀색. 이 하얀색 부분이 우럭일까요? 네. 이번엔 제대로 된 여름 보양식 붕장어탕을 맛볼 차례. 매운탕처럼 얼큰하게 끓여낸 붕장어탕은 비린 맛은 찾아볼 수 없고요. 구수하면서도 장어의 감칠맛이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밥에다가 국물을 좀 이렇게 자작하게 찍은 다음에요. 어때요? 저 맛자락인지 한번 봐주세요. 다음에 여기 또 장어탕에는 이렇게 큰 장어가 올라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어때요? 저 맛자락인가요, 반장님? 네, 맛자락 같습니다. 영훈이 갑자기 없으셨다 생기셨는데. 아, 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장어가 녹아서 없어져가지고. 근데 또 매운탕 맛은 아니고 되게 얼큰하게 시원하게 매운데 이 장어는 사르르 좀 녹아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장어도 이렇게 크게 넣어주시니까 장어의 맛만 느껴보겠습니다. 장어탕을 처음이라더니 제대로 즐기고 있는 유나씨. 역시 믿고 먹는 김반장 추천 맛집이죠? 양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소쿠리 회와 장어탕으로 열심히 몸보신 중인 두 사람. 아, 부럽다. 반장님, 장어탕은 진짜 국물이 깊고 약간 얼큰하면서 시원한데 이 장어살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워서 입안에 넣으니까 싹 녹는 느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네, 진짜 장어탕 초보분들도 이 집에 네. 오시면 네. 너무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소쿠리 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일반 횟집에 가면 이렇게 한 점씩 딱 먹잖아요. 그쵸. 그때 뭐 쫀득함이 맛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입안에 한 입 가득 왕 먹었을 때 왕 먹어야 돼요? 왕 먹어야 돼요, 네. 쌈에다가 넣어가지고 왕 네. 먹었을 때 그 좀 입안에 가득한 느낌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또 네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회가. 네네.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맛이 다른 게 느껴져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붕장어 같은 경우는 식감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확 네. 느껴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회들을 먹다 보니까 이게 좀 풍부하고 오래 씹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점 먹으면 금방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확 넣어서 먹으니까 풍미도 확 느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왕! 너무 맛있게 한 상차례 저희가 다 먹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네네. 한 줄평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반장님부터 해보실래요? 아, 오늘은 유나 씨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저부터요? 네. 아, 제가 또 아까 전에 얘기를 하다가 생각난 건데 네 가지 회 맛볼 수 있는 소쿠리 회. 그 맛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맛보러 오세요. 아, 이 앞에서 이렇게 어때요? 강하죠? 조금 부담스럽네요. 저는 그러면 뭐 반장답게 고전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전이요? 네. 장어탕 먹고 한소쿠리 하실래요? 어때요? 좋아요. 잘하시는데요, 반장님? 경주 양남에서 바다와 함께 즐기는 싱싱한 여름 보양식. 푸짐한 소쿠리 회와 진한 붕장어탕으로 건강과 맛 모두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맛 깊은 여행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